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랭이를 만들어서 핫케이크를 구워볼 건데요. 베이킹 파우더 없이 핫케이크를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우유가 4큰술 정도 있고요. 계란이 있고요. 설탕 1컵 있으면 되고요. 밀가루 2컵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겠습니다. 머랭이를 만들어서 핫케이크를 구우면 베이킹 파우더 안 넣고 핫케이크 구워지니까 더 맛이 있어요. 근데 힘은 좀 들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거품이 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건 지퍼백이에요. 지퍼백을 통에 씌우겠습니다. 먼저 씌워놓고 계란 깨야 돼. 위험할 때가. 이렇게 해놓고요. 설탕을 200ml컵으로 전체가 한 컵 들어갈 건데 여기 반을 넣겠습니다. 반은 이따가 계란 노른자랑 같이 넣을 거고요. 소금 4분의 1티 정도. 소금은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머랭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유 쏟아요. 아이고 허리야. 머랭이 케이크 만들라고. 자, 거품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서 뒤집어도 안 떨어지게 한 6분 정도 걸리네요.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렇게 놔두시고요. 케이크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설탕 반컵 남은 거 여기에 넣겠습니다. 넣고요. 계란이 두 개니까 우유 하나, 둘, 셋, 넷. 다 넣어보자. 계란이 두 개니까 계란 하나에 우유 두 스푼 정도로요. 넣으시고요. 쳐주세요. 오늘은 계란 비린내 잡기 위해서 청주를 한 큰술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청주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자꾸 연구를 해야 되니까 머랭이 케이크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란이 완전히 설탕이 녹으면 여기다 계란 밀가루를 먼저 넣으니까 밀가루를 먼저 넣으니까 어머니가 또 사람 옆에서 자꾸 다 녹았으면 밀가루를 어제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약간 빵이 퍽퍽했거든요. 오늘은 정확하게 한 컵. 정확하게 두 컵 넣겠습니다.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먼저 이렇게 끊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끊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너무 말 듣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밀가루를 녹아가면서 이렇게 섞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주인, 주객이 전도돼갖고. 머랭이를 넣으시고, 어제랑 똑같은 증상밖에 안 넣었는데, 나는 오늘 밀가루를 계란이랑 같이, 아, 맞아. 우유를. 이렇게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내 계획은 밀가루가 끈기가 안 생기게 하면서 살살 섞는 거였는데, 시청자분이 자꾸 나를 헷갈리게 했어요. 이렇게 끊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계란 우유도 나중에 넣고 밀가루도 나중에 넣어가면서 이렇게 흰자랑 섞으면 거품도 안 사그러지고 잘 되는데, 오늘 내 계획이 그거였는데 너 때문에 똑똑한 시청자 때문에. 골고루 끊듯이 섞어주세요. 반죽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머랭이를 만들어서 팬이 굽는 게 굉장히 힘든 거네요. 쉬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구하다 보면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끊듯이 반죽을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자, 매끈하게 잘 섞여졌으면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을 예열시켜주세요. 시간. 프라이팬이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요. 로우 히트. 약불로 줄이시고요. 이거는 키친타올이에요. 키친타올로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한두 방울, 하나, 조금, 한두 방울,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프라이팬을 닦아주세요. 그래야 고운 빛깔에 핫케이크가 구워지거든요.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반죽을 한 숟가락씩, 한 국자씩 너무 두껍게 하면 안 익을 걸까봐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하면 베이킹 파우더 안 들어가고 맛있는 핫케이크 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5분간 구워주세요. 5분 타임 맞춰놨습니다. 껐어요. 5분간 구워주세요. 5 minutes. 불은 low heat, hot 5 minutes.
5분이 지났습니다. 5 minutes. 제일 먼저 올린 것부터. 어? 초판이라 예열이 약간 덜 됐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초판은 5분 갖고 안 되나 봐요. 1분만 더 기다려, 더 굽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약간 첫 판은 색깔이 약간 잘 안 나거든요. 싸, 좋아요. 와, 성공. 또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구워주세요. 5 minutes. 5분 더 구워주세요. Low heat. 어디 지났습니다. 5 minutes. 뒤집어 보겠습니다. 와, 잘 익었네요. 자, 요렇게. 이렇게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구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닦은 기름 종이로 그냥 닦아주면 됩니다. 기름은 더 바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4개 놓으시고요. 또 5분간 구워주세요. 5 minutes. Low heat 5 minutes. 이미 지났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호이. 자, 5분간 더 구워주세요. 5 minutes.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다 담아야 되나? 와, 잘 됐네요. 이렇게 놓고요. 앞뒤가 다 잘 됐네요. 해놓고요. 자, 오늘은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미키마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치즈, 이거 놓고, 그리고 방국자를 떠넣으시고요. 방국자 떠넣어야 되나? 방국자 떠넣으시고요. 치즈를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동생이 나오는가? 치즈가 가장자리로 안 흘러넘치게 넣고, 너무 크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 못 넣겠다. 또 위에 반죽으로 덮고요. 에이, 안 됩니다. 치즈가 녹아내리는데요. 치즈를 이렇게 덮어. 치즈야, 덮여라. 이렇게 치즈가 안 나오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꾸 두꺼워지겠네요. 동그랗게 하고.
미키마우스 키. 우와, 정말 잘 된다. 미키마우스 닮아가네. 그리고 미키마우스 턱. 미키마우스 키가 짝짝인가요? 귀에 조금 더 올라가고요. 네. 자꾸 만지다가 그래서 5분간 구워주세요. 5분 5분이 지났습니다. 미키마우스 뒤집어 보겠습니다. 와, 잘 뒤집어졌습니다. 5분, 또 5분간 구워주세요. 5분. 미키마우스가 다 구워졌습니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미키마우스는 이렇게 담고요. 자, 오늘의 팬케이크는 이렇게. 이렇게 담고요. 자, 오늘 모랭이 케이크 다 됐습니다.